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김하대 원학마대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면포까지 넣어보고 찾기로 확보해보죠. 상위 일단 진출해볼게요. 상위 나가는 수업 이번에 한번 넣어봅시다. 차가 한번 나가볼게요. 조를 묶어놓고 이쪽 라인 한번 잡아볼게요. 이쪽 라인 잡아가지고 귀마까지 나가보죠. 귀마 한번 진출하고 더 봅시다. 병 열어서 이제 상 나가서 여기를 노리는 수가 있거든요. 병 열어서 이제 상 진출해서 양득암 노려보죠. 차가 일단 한번 빠지면 될것 같고, 먹어봅시다. 먹으면 이제 포장 부르겠다 이런 건가요? 뭐 주죠, 뭐. 하나 주고 두겠습니다. 네. 뭐 죽어두죠. 차를 걸면 장구 친다 이거네요. 뭐 이렇게 차를 걸 수가 있거든요. 차장을 부른다 이런 얘기네. 일단 뭐 이렇게 걸어봅시다. 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양차를 한번 걸어볼게요. 장구 부르게. 아니면 여기 붙고 입공수 나오니까 양차를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공을 내려주고 차 얼리스가 뭔가 응수를 하실 거고요. 상뜸은 양차죠. 양빵이죠. 양빵. 양빵. 먹고 하면 되겠죠. 먹어보고 뭘 먹으면은 상으로 장군 때리고 이게 먹고 틀어버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구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먹고, 만에나, 아, 요렇게 간다. 포장이 있는데요. 포장 부르면은 뭐 하나 죽은 것 같은데. 포장까지 부릅시다. 이러면 뭐 상도 죽었고, 일단 뭐 상까지 먹고 하고요. 이러면 뭐 쉽게 이기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포로 사치겠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요렇게 가는 수도 있죠. 이 먹막아가는 바람에 아주 형태가 안 좋습니다. 자, 요렇게 가서 포로 사를 치겠다. 그리고 뭐 장구 치면서 뭐 먹는 수, 뭐 그런 수좀 노릴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차가 빠져가지고 여기 가는 수가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차가 빠져서 여기를 가는 수. 장기 아주 안 좋다고 봐야죠. 사만 뭐 요렇게 받아주면 수비가 다 되기 때문에. 포로 살을 치겠다는 건데, 뭐 이렇게 한번 받아줍시다. 포로 살을 치면은 차로 먹어버리면 되겠죠. 아, 사로 차 먹어버리면 되니까. 요렇게 두고, 차가 빠져서 여기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좀 써야 되니까. 요렇게 둬볼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포가 뭐 장구 치겠다 이런 거죠. 포가 살을 치겠다. 요렇게 한번 더 보고. 먹고 장군이죠, 먹고 장군. 먹고 장군에 응수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먹어봅시다. 이러면 이제 뭐 지금 먹질 마거든요. 포장이니까. 차가 상까지 먹을 수 있겠죠. 탔다 틀리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더 좋나? 여기를 들어가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들어가면은 이렇게 먹고 외통이거든요. 차죽이라고요. 어디로 붙는 게 낫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끝인 것 같은데. 천공하면 그냥 먹고 입궁이고,
이렇게 먹으면 그냥 들어가면 외통이거든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방법이 딱 하나 있네요. 이 포장 부르고 이렇게 막는 수 하나 있네요. 그죠? 외통수 방비하는 게 포장 부르고 요렇게 넘는 한 수 딱 있네요. 잘 넣습니다. 포장을 부르고 살 올리면 요렇게 하면 이제 외통은 방비가 되는데, 근데 뭐 요렇게 먹어버리면 되니까 요렇게 먹고 넘어서 뭐 장군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외통각이네요. 지금은 이제 응수 없으면은 그냥 뭐 다른 수를 두면은, 이런 수를 두면은 그냥 뭐 이렇게 외통이 되죠. 포장이니까 마루 못 먹고 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먹죠. 요렇게 외통으로 끝납니다. 이해가시죠? 마가 있어도 포가 있어가지고 마루 먹지 못합니다. 요렇게 외통으로 끝나는 거고, 이게 뭐 막을 방법 요거 딱 하나죠. 장군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요거 딱 하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먹죠. 포로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로 살을 때려야 되고 마루 먹어버리죠. 그러면 이런 게 또 별로네. 그냥 여기를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래 되면. 뭐 이런 수밖에 없네요. 요소한 수 방어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기물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뭐 이런 수가 뭐 가장 낫네요. 마가 뭐 빠지면은 그때 뭐 때리는 수도 되겠고, 마가 먹으면은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외통 나오겠네요. 네, 기마대 기마대고 감도 볼게요. 기마초 찾기 열고요. 찾기로 막 빠질 것 같은데 이제 마가 나가서 정형포진으로 선수니까 집만 나가고 면포 놓고 정형포진 차려볼게요. 면포까지 놓고요. 돌 열고 상이나 마 나가보겠습니다. 상 나가서 일단 병을 먼저 한번 노려볼게요. 기마 진출하고 살 한번 올려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양사등 둘 수도 있고요. 안공포진 차릴 수도 있겠네요. 차가 빠르게 나오는 수로 선택하셨고 양사등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양사등. 양사등 포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병을 이렇게 합병하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때 이제 상위 진출하면 차가 이렇게 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상위 나가겠습니다. 양득을 달라고 왔기 때문에 차가 일단 올라가서 상으로 치는 수로 방비를 해줄게요. 김창호님 잘 두시는 분이거든요. 2600대 신기력이죠. 아, 상으로 양득을 때리시겠다 이런 거고. 이런 수도 좋네요. 지금 먹으면은, 차가 먹으면 이제 상으로 여기 치겠다는 거죠. 먹으면은 차로 먹고 이 상까지 걸겠다. 요런 의도네요. 찾기로 확보해 볼게요. 안 먹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열렸으니까 아마 뭐 이렇게든 지키지 않을까요? 그죠? 지키게 되고 여기를 띄워가지고 마가 나가는 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가 이렇게 진출해 볼게요. 차가 빠지면 이제 상으로 양도 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쵸, 먼저 밀고 오시네요. 차가 반대쪽 빠져가지고 양차를 이용해서 이쪽을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차가 이렇게 뭐 대차를 붙이든가 그런 식으로 공략을 좀 해볼게요. 나중에 밀고 오는 수가 좀 무섭죠. 일단 대차를 한번 해보죠. 대차를 한번 해보고 안 받으면 이제 먹고 장군이니까 일단 먹지 않을까 싶고요. 아, 상으로 막는 수. 상으로 막는 수를 두시네요. 다음에 이제 누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밀어보죠. 여기를 밀고 한가 보겠습니다. 먹으면은 이제 상으로 여기 때린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를 한번 노려보죠. 일단 먹고요. 이게 밀진 않겠죠. 먹고 나면은 이제 차가 가서
지켜주는 수도 되겠습니다. 아, 차로 먹고 들어오시네? 와, 차로 먹고 들어오시는 수. 이러면 다음에 여기 민원수가 있죠. 민원수가 있기 때문에 차를 먼저 올려주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차가. 민원수로 좀 방패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아마 대회도 좀 참가를 하고. 여기를 한번 때리고 갈게요. 공지에서 둡시다. 이걸 치고 차로 만약에 먹으면은 상으로 여기 때리고 갈게요. 포가 있으니까 차로 먹지를 못한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마가 여기를 또 때릴 수도 있습니다. 차가 먹으면은 이렇게 먹는 수. 그런 수도 노려보죠. 아, 기마 뜨는 수 있네요. 네, 기마 뜨는 수 둘 수 있겠네요. 기마 뜨는 수 좋네요. 지금도 이제 기마 뜨는 수가 좋네요. 기마 뜨는 수. 기마 이렇게 뜨면은 양차거리라 가지고 가보죠. 지금 뭐 어떤 차를 먹더라도 이 포가 또 선수로 올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네, 부정님 어서 오시고요.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잘 안 먹을 수가 없고요. 먹으면 이제 상이 이렇게 뜨면서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이 이 자리 와서 포다리도 날 겸 이 자리 오는 게 좋고. 먹고 합시다. 마대를 해주시는데 이러면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기물이 없어가지고. 뭐 대처하는 수도 있고요. 상 잡으러, 아, 포가 지켜주지. 포를 잡으러 간다. 대처하면은 먹으면 또 병이 걸리는데. 피하면 병이 걸리죠. 그런 수도 있는데. 일단 천천히 두겠습니다. 일단 뭐 수비를 하죠. 수비를 하고 이쪽으로 들고 사놓고 포 뒤집고 뭐 포를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겠네. 천천히 둡시다. 네. 안국을 먼저 갖출게요. 상대 기분이 이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포가 넘고 이포가 이렇게 배치하고 졸도 이렇게 당기면 좀 단단해지니까 지금 뭐 대처하면 가장 좋겠죠. 대처하면 피하면 병이 죽으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좋은 수가 같긴 한데 그렇게 두면은 조금 좀 야박해 보이고 수비를 일단 갖추고 천천히 공략을 해볼게요. 양포 분할을 시도하겠습니다. 변수가 뭐 대처하면 가장 이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쪽에 많이 묶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힘들죠. 아이쿠 이거는 좀 실수 같은데 먹어보면 되거든요. 먹어보면은 차로 먹으면은 여기 지금 상까지 먹으면서 이러면 꼬일 것 같은데 이 상도 지금 위험하고요. 상까지 먹으면 되죠. 이러면 좀 위태롭지 않나요? 장기가 일단 포장부터 부르고요. 면포를 잡으러 간다. 병 달라고 가봐도 되고요. 병 달라고 일단 가볼게요. 병을 먼저 달라고 하고 올리겠죠. 다음엔 또 이렇게 가서 병 달라고 하고 양차로 다 때리고 들어가는 수도 둘 수 있겠네요. 병 달라. 병을 이렇게 쓰겠죠. 차장치고 다 때리는 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병을 달라고 갔을 때 이렇게 쓰면은 차장구 치고 사로 받았을 때 이제 다 때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먹고 장구니까 올라간다. 포 달라.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외톨이니까. 그럼 이 포까지 먹게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나중에 포 넘어서 이제 외통도 노리게 되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